아, 요 무응답척도. 무응답척도도 뭐 타당도 척도로 넣는데 사실은 아홉 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홉 개. 타당도 척도, 이제 무응답척도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는 그래프에는 뜨지 않아요. 그리고 수치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개수 같은 거죠. 몇개 대답 안 했느냐? 이것은 이제 타당성을 보는 거지 타당도 척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응답하지 않은 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두의 응답한 문항들의 총합이다. 불인 무선적으로 반응하는 경향. 틀인 모든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로 반응하는 경향. 그쵸? 일정한 흐름대로 비전형 정상인이 응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경향. FB 비전형 후반부 후반부에서의 검사 태도 태도 검사 태도의 변화. FP F 척도의 상승이 정신과적 문제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류한 것인지. 그래서 환자도 반응하지 않는 문항에 반응했다. 환자도 반응하지 않은 문항에 환자로 반응했다. 그래서 이게 낮아야 돼. 이건 65점 이하여야 그 F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FBS 증상 타당도 페이킹 배드 스케일. 그래서 페이킹 배드 스케일. 그래서 FBS 상해 소송이나 신체 장애 판정에서 꾀병을 탐지한다.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금 많이 받고 싶다. 이제 군대 가기 싫다 할때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L척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불인 트리는 하나의 카테고리고, 그렇죠? F는 하나의 카테고리고, 또이 LKS가 또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LKS가 F는 이제 증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증상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 LKS는 나 증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죠. L이라는 것은 이제 순진한 방어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네. 왜 이게 잘못됐는지는 참알 길이 없네. 나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아, 심리적 세례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순진한 방어라는 거예요. 순진한 방어. 이게 높으면은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 말씀입니다. K라는 것은 세련된 방어. 둘다 좋게 보이고자 하는데 이건 순진하게 좋게 보이자 하는 거고 이것은 세련되게 방어하는 거고. 그래서 K, 이제 L이 높으면은